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?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 발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의원님,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. 네. 네,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취임하신 지 벌써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. 혹시 취임사에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거 기억하시나요?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저희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셨다시피 법무부에서는 최근 사회적 약자 특히나 또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 장애인 학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? 그렇죠.